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란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핵 개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겨냥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조선중앙TV 특별중대방송을 통해 공개된 당대회 보고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에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주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는데, 뒤집어 보면 세계가 비핵화되기까지 북한이 먼저 비핵화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할 뜻이 없단 겁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군사당국 간 협상을 비롯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민족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각기양급이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조국 통일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路를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겨냥해선 한반도 문제에 아예 손을 떼라고 주장해 한미동맹과 대북제재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대남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